네, 안녕하세요. 네. 예, 상담 신청하셨죠? 네네. 예. 나이하고 성함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답답하다. 모행 중에 오복 중에 본인은 금전운이 조금 막혀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금전운도 있고 제가 이제는 47인데 지금 현재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한데 결혼 해도 되는지. 몇 살이에요 남자분?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요. 그럼 상관없어요. 결혼하시겠네요. 아 진짜요?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지금 그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아시고 남자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기는 했는데 안 되는 없으시거든요. 동거라고 자꾸 나와요. 지금 같이 살아요? 네. 동거 중이라고 하는데 뭐. 네, 동거 중인데 이제 그 결혼을 이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애욕심만 버리면 될 것 같다고 해요, 언니야. 네? 네? 자식 욕심만 버리시면 된다고 해요. 아, 근데 저희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뭐 50 넘어서도 자식 낳던데 뭐. 근데 이분한테는 자식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 원래는. 근데 언니한테 있는 자식은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한테 자식이 있다고 해서 이 남자가 뭐 따로 자식이 생긴다라는 것보다는 이 남자한테는 자식 운이 들어와 있지만 언니한테는 자식 운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언니한테 자식 욕심만 부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언니한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생기면 감사한데 네.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보는데 이제 안 돼도 너무 저기가 상심하지 말자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입장에서는 자신은 없는데 이제 그 남자한테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까지 해도 되는지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만나서 이렇게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궁합적으로 궁합은 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언니가 잘해요. 현모양처럼. 남자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애 같은 성향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책임감이 없지는 않아요. 이분이. 아. 서로가 합은 잘 들어있다고 해요. 다행히도. 그 나이 차이는 솔직히 보여지는 거고 드러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인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두 분만 놓고 사주를 봤을 때는 합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매사 언니가 불안할 거라고는 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니는 첫 번째로 자식 욕심, 두 번째는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것만 아니시면 두 분은 원한 기운도 되게 많아요. 나이를 떠나서 그냥 두 분만 놓고 봤을 때 남자분도 언니를 좋아하고 많이 잘 따르고 있고 뭐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러진 않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그래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언니한테 의지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언니 같은 사람 없다고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 그래서 굳이 그 이 두 가지만 빼면 뭐 괜찮다고는 해요.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선 그래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가 결혼은 내년을 내후년쯤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년이나 내후년 언제가 좋은지가 제가 볼 때는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런가요? 네. 서둘러야 되는 게 맞고 웬만하면 오래 넘기지 말라 그래요. 결혼을요? 네. 뭐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라도 그래서 오래 넘기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혼인신고를 먼저. 네네네. 그 부모님들께서는 결혼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식을 올리기에는 조금 부적합해요. 조금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내후년까지 언니가 미루시면 내후년에 고비 아닌 고비가 크게 온다 그래요. 현타가 정말 세게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후년이라고 해서 내후년에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딱 그때 맞닥뜨려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이걸 절차적으로라도 빨리 잡아서 그 운을 안 좋은 기운을 좀 묶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고 해요. 식도 그냥 간소하게
간소하게라도 해서 하시는 것도 맞고요. 저쪽 어른들이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식을 올리기를. 저는 나이가 있어 저희 부모님은 이제는 좀 간단하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쪽은 이제 아들이 그쵸. 막내 아들인데다가 아들이 하나라 잡으니까 좀 그게 좀 식은 올려야 되지 않겠는 정도 절차하는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식은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저쪽에서 시댁 쪽에서 원해요. 빨리 하기를. 그러니까 식을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소하기라도 하셔서 타협을 보셔서 오래 안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저희가 자식이 없어도 어떻게 잘... 아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언니한테 내가 그랬잖아. 언니만 그렇게 마음을 안 먹으면 된다고. 괜히 남자가 남자한테 또 자식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못 해주면 미안하고 마음 아프고 그런 자격지심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알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서로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언니가 차츰차츰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울증이 좀 심해질 거래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안달복달 하겠지. 그렇다고 남편한테 뭐 바가지를 긁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언니 혼자 침울해진단 말이야 조용히. 아 맞아요. 제가 막 뭐라고는 말을 못하고 혼자 그냥 혼자 혼자라든지 혼자 해결하면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금전운은 크게 없습니다. 없어요? 크게 금전운은 크게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냥 소소한 정도. 좀 언니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지금은 쉬고 있어요. 내가 언니가 전직이 뭐였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모자사 잠깐 하다가 아는 언니 카페 같은 데서 그쵸.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좀 어두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자칫하면 언니가 그쪽으로 다시 나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도요? 그쵸. 내가 그랬잖아. 금전 운이 좀 많이 악하다고. 둘 다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남자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언니 선에서 만족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부분은 있지만 생활적인 부분은 또 아니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마음적인 부분은 이 남자한테 쏠려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외적인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니가 좀 갈증을 많이 느낄 거라고 해요.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몰래몰래 알바 개념으로 언니가 하신다고 그래요. 어른이. 그래서 언니한테 말씀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렵군요. 열심히 사셔야죠. 따르니까 그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좀 수입은 적더라도 평범하게 평범한 일 하시면서 지내셔야겠죠. 그럼 이 자식은 제가 네. 결혼을 늦게해서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사주에 자식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둘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언니 낙태한 적 없어요? 유산한 적? 그 제가 그 한 3년 전에 유산했었고 그리고 20대 초반에 자궁에 수술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셋이 모여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놓치고 흘린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자식운이 없어요. 뭐 자식을 가지신다고 하시면 이 자식에 대한 이 낙태 유산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지만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이 자식질에 대해서 본인이 원한 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뭔가 가능성은 있을까 그걸 정리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언니 보면은 자궁 내막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그 산후관증이라고 그게 그때 이상됐을 때 병원에서 자궁 성분증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 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르신이 자궁 내막 질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대요. 그래서 언니가 질염도 좀 있고 방광도 좋지도 않고 소변줄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젖가슴도 한 번씩 아프고 그렇다고 하네요. 맞아요. 젖가슴 아픈 게 언니 그 애기들 때문에 그래요. 촌도 안 돼서. 그래서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눈도 많이 침침하고. 언니 노안이네 노안. 응? 맞아요. 노안. 건강 챙기세요. 너무 신기하다. 언니 비타민 좀 챙겨 드시래요 어른이. 아
아, 네. 노안에는 비타민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본인한테는. 그거 말고는. 제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배우자 운도 나쁘지는 않지만 좀 저조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른 게 저조한 게 아니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자식. 자식하고 금전. 저는 사실 제가 결혼을 못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아니요, 남편 잘 만났어요. 아, 그래? 결혼하는 건가요? 시부모님들도 괜찮아요. 나쁜 분들 아니에요. 그렇게 고지식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네, 맞아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아들 말을 들어주는 것 뿐이라고 해요. 꽉 막히신 분은 아니에요. 불편한 분도 아니고 되게 조금 며느리지만 나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예의를 차리려고 하시네요, 어른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시고 좋으신 네. 분들이에요. 잘하십시오.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허튼짓만 하지 말래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직업적인 거. 아, 네. 언니도 노는 거 좋아해. 무슨 뽀로로도 아니고. 그런가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러는데요? 어떤 쪽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평범하게 사셔야죠. 평범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면 언니가 좀 때가 아닌 때가 묻었다고 해요.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남자 맛, 돈 맛을 좀 알았다고 해요. 응? 그러니까 남자 맛이라서 자는 거 말고 성적인 거 말고 이렇게 후드리는 거 있잖아. 내 손에 쥐었다 폈다 하는 이런 부분, 가지고 노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해줘야 되나 봐, 언니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이고. 잘 봐주신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도 너무 깜짝 놀랐어. 다 들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쨌든 나쁜 소리 내가 안 했잖아요. 그치? 언니가 나쁜 소리보단 조심해야 될 부분만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쵸?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염두도 하시고. 그러한 마음이 생겨도 자꾸 그 말, 이 말만 계속 나와요. 어른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본인 어른이. 다시 또 갈까봐. 엄한 짓만 안 하고 네 맘만 중심 똑부러지게 잘 서 있으면 남편도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본인이 방황하면 남편도 방황한답니다. 그거 꼭 염두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 제가 꼭 한번 전화해서 따라 전화해서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